Hola, les saludo desde Latinoamérica.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를 공부했고 계속 요리를 공부하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여행도 무지무지 좋아하는 국가비입니다. 페루의 맛은 천의 얼굴입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해산물과 해안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안데스 고원에서 자란 감자와 아마존 정글의 바나나, 드넓은 땅이 키워낸 다양한 식재료로 지구의 모든 맛을 요리하는 곳.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미식 강국 페루로 떠납니다. 잉카 제국의 맛을 찾아 페루의 수도 리마를 거쳐 해발 3,000m가 넘는 안데스 고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안데스의 숨은 소금을 찾아 살리네라스로 갑니다. 구름이 금세라도 달려올 것처럼 하늘과 가까운 땅, 광활한 안데스 공원을 지나 살리네라스로 가는 길은 다른 세상 같습니다. 드디어 먼발치에 조각조각 펼쳐진 하얀 땅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살리네라스 소금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속에 있는 소금밭이 잉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와. 여기는 안데스 산 깊숙이 있는 소금밭이에요. 여기서 이제 염전 장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려 3,700m 높이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도 놀라운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놀랐고 근데 여기에 소금이 나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와. 와. 이거 소금돌인가 봐요. 소금이 막 솟아 있어. 비탈마다 하얀 소금이 얼어붙은 눈처럼 붙어 있는데요. 직접 맛보지 않고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와. 짜! 짜! 오, 진짜 짜요. 진짜 소금이 붙어 있어요, 돌에. 오, 신기하다. 물 만져도 되나? 우와, 손이 녹는 거 아니야? 신기한 물 같아서 겁이 나더라고요. 오, 짜요. 바닷물 같아요. 수백만 년 전 바다였던 이곳엔 염분이 녹은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Cuántos kilos lleva de sal? ¿Qué? ¿Cuánto? 5 kilos. 아이, 와, 5kg나 짊어지고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에시 수베 수다 수다 수다. 에시. 그 mucho trabajo, sí. Ay, lo que lleva aquí en la espalda es el sal. Sí. Es que acá le estoy llevando. Ah, como piedritas. Sí. Es que lo puedo ver porque nunca lo he visto. Ah, ya está. Blanquito. Ah, ahí está, ahí está. Ahí. Sí, sí, estoy llevando. Ahí está. Oh, 진짜 소금이야. 완전 짠 소금이야. Carlos nos va a dejar. Qué bueno. Sí. 아, 지금 되게 급하시게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하시네. 아, muchísimas gracias por dejarme gustar este. 아, usted sabe que está muy salado. Peruano. Muchas gracias. 2500년 동안 소금을 만들어 온 이 염전은 한 칸 한 칸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높은 산 어디에서 소금물이 나오는 걸까요? 소금을 녹이는 산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러 가고 있어요. 시. 시.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염전이라 걸음이 아슬아슬했는데요.
암염이 녹은 물이 어떻게 염전으로 흘러드는지 물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 무서워. 드디어 좁은 물주기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암염이 녹은 소금물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다 연결이 돼 있대요. 모든 거, 웅덩이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인카인들의 삶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잉카의 후예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고 있죠. 먼 옛날 태양의 선물인 소금을 구하기 위해 산속에 작은 바다를 만들어낸 사람들. 사람이 만든 자연은 신의 자연보다 위대했습니다.